오늘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가장 저 정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을 거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렇게 많은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줘서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다녀보면 이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제 표정이 밝았던 이유가 현장에 가면 이렇게 뜨거운 우리 시민들께서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영길 이렇게 에어시트를 입고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계획의 딸 동지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저 자신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하자면 너희가 육신을 죽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때 모든 정치인들이 권력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후보께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가지고 저와 이재명 후보를 막 흑색선자로 공격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자승자박이 됐죠? 그렇게 막 고객을 보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 산업은행 이전한다 그러고 용산공원을 대통령 진부실로 뺏어간다 그러는데 천만 서울시장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오히려 용산시대가 이랬다고 용비어천가를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상식. 나중에 저는 우리 오세훈 후보님도 몇 년 지나서 윤석열 정권이 말기가 돼서 수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때 이때 한 말을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시내버스 기사에 비해서 월급이 그 반 정도밖에 못 받아요.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지금 전 공영제로 지금 급여가 마을버스 기사보다 너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기사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오세훈 후보님이 서울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서울 시민의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예! 약자와의 동행 그러는데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걸어가면 누가 동행할 것 같습니까? 송영길!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부산이냐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라는 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제 아들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총을 쥐어가지고 휴전선에 경계 근무를 쓰는 아빠의 심정으로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맞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판단하면 우리 아들이 총 들고 싸워 전쟁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보다 전쟁에 나가 죽음도 국가를 위해 감수해라고 명령을 내릴 자리가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취북하면 정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게 취북하면입니다. 최고 사령관 미국 대통령. 미국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해외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절대 문자 팔아먹어. 그 죽음을 각오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 자리가 바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사일 발사한 다음날 서초동에서 나치 버릇께 술 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머리도 안 빗고 출근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됩니다! 아니 술 먹다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철단라지요 철단!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응? 네, 잡기라도 알겠습니다. 잡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송영길이 보내주시겠죠?
없어.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국무회의에. 그래도 이 서울시장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국가를 잘 이끌어서 우리 아들, 딸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잘 가도록 독려해야 될 텐데 만약에 5월 6월 1일 날 우리 민주당이 다 패배해서 서울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돼서 가면 용기 5천간을 부르지 제대로 말을 전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카톡을 수백 통씩 통하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민정수석 기능까지 통합해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완전히 검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장악해서 옥죄어는 검찰공화국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송경길이 서울시장 되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주도 전기 가스 공항을 민영화로부터 지켜낼 송경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야 멋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위험 요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절대 윤석열 총장 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 통제가 안 되는 친구다 했어요. 그때 뭐 어찌됐건 누구 추천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임명됐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윤창규. 윤석열 총장 후보님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십시오.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이건 무슨 조직인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검찰이 도대체 뭐냐고 검찰이라는 게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도 형님은 국군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낮겨줬어요. 낮게 검사는 보안사도 직급이 낮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조직 중에 강력한 수사권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직급도 높은 게 검찰. 검사 차관급이 40명이래 40명. 이야. 사법고시 합격이면 제가 사법고시 합격할 때는요 사법연수 1년차가 5급 2년차가 4급 서기관을 줬어요.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10년을 해야 서기관이 되는데 사법고시는 연수원 4년 2년차 때 4급을 줬다니까 검사님은 3급을 줬어.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검찰 조직이 맞습니까? 지금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치하고 이러한 검사 출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평제 사회문화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총리님 우리 윤석열 정부 내각에게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남북관계 어려워지고 북한의 지금 장거리 미사일 7차 핵실험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보고 보복의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중국은 우리의 제1 무역 파트너인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대외 개방 구조에 이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해 가겠습니까? 밤을 새 공부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국정을 파악하는데 밤에 술 먹고 아침에 머리도 안 믿고 나올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국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존심 문제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바로잡고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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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공약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마을버스 시내버스 단계적 무료화 19세부터 29세까지 60만 명 서울의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줘서 등록금과 취업자금 창업자금으로 쓰게 하고 30세부터 10년간 무리자로 원금 불안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째 3% 이자로 살다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누구나짐을 전면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송영길! 구룡마을 부동산 개발을 통해 나온 이익금 10조 원을 1인당 1,000만씩에게 100만원씩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해가 안 돼서 공상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은 준비된 미래가 아니라 준비 중인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준비하고 실험하고 있는 거죠? 예! 공상과학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저 송영길 시장이 되면 1년 안에 서울 시민들에게 100만원씩 나눠줘서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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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내라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송영길 내일 찍어주시면 송영길이 됩니다. 뭔가 한번 반전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3월 9일 밤에 울었던 눈물이 6월 1일 밤에는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더 독려해서 꼭 투표 참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